좀 매일매일 열심히 좀 발라, 리나. 나 앞으로 4주 동안 진짜 열심히 바를게. 엄마, 내 응? 피부 어떤 거 같아? 아니, 너 얼굴 왜 이렇게 짝짝이야? 이쪽 볼은 많이 나졌는데 이쪽 볼은 여드름이 더 흥하고 있구만. 그러게요. 이마 좀... 아, 이마까지만! 아, 이마 여드름 완전 심한데? 그리고 너 로션 안 바르니? 입 주변이 허옇다. 어, 로션 안 발랐어. 리나,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여드름 피부는 첫 번째, 클렌징 꼼꼼하게 아침, 저녁으로 꼭 신경 쓰고 두 번째, 피부 건조하지 않게 보습을 해줘야 된다니까. 아, 보습한다는 게 뭐 로션 같은 거 발라준다는 건가? 그치, 지금도 여기 봐봐. 거칠거칠하잖아. 왜? 만지지 마. 엄마가 만지면 여드름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손이 더 더럽다, 야. 나는 안 만지잖아, 나는. 너 지난번에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받는 영상 보고 메디큐브에서 여드름 케어에 도움되는 선물 몇 가지 보내주셨거든? 아, 진짜? 와, 진짜 많이 보내주셨다. 메디큐브는 유재성님이 몇 년째 모델하는 곳인데 엄마도 본 적 있거든. 꾸준히 사용하면 여드름 케어에 도움되지 않을까? 폼클렌저, 토너, 세럼, 크림, 이레이징 크림. 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화장품 발라보는 건 처음이야. 리나, 예전에 할머니가 TV에서 봤다면서 막 비누칠 막 200번씩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드름균 항균이래. 너 여기 얼굴에 있는 여드름 안에 다 여드름균이 있다 그러더라. 아, 진짜? 오늘부터 이걸로 클렌징하자. 젖은 손에 적당량을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얼굴 및 기타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줍니다. 야, 이거 진짜 부드럽다. 느낌 어때? 여기 느낌 완전 좋은데? 아유, 우리 아들 이렇게 세수하는 거 얼마만이야? 아, 나 어제도 세수했어, 엄마. 근데 이렇게 비누 거품 많이 낸 거 말이야, 리나. 맞아, 거품 많이 안 내지, 내가. 좀 얼굴 좀 살짝 마사지 좀 해줘. 코도 좀 해주고. 어, 나 여드름 뜨는데 들어가서 막 따갑다. 상남자 세수해야 되나? 상남자 세수 어떻게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리나. 이야, 이렇게 클렌징 하면 여드름 좋아지겠지? 이 제품은 여드름균 항균이 된다고 하니까 여드름성 피부가 완화될 거야. 야, 피부가 좀 깔끔해진 것 같은데? 그래, 클렌징하고 나니까 느낌이 어때? 피부가 뽀득뽀득해. 세수하면서 느꼈는데. 아, 확실히 여드름 제품이라서 뽀득뽀득하나 보네. 그리고 얼굴에 기름기가 없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아기 피부인데? 그래, 잘 헹군 거 맞지? 거품을 잘 헹궈줘야지. 그거 열심히 안 헹구면 피부 또 나빠진다? 그치. 야, 피부가 뽀득뽀득하네. 세수만 했는데 왜 이렇게 뽀샤시 하냐? 그러게. 얼굴에 광이 나는 거 같은데? 그리고 기름기도 없어. 이번에는 레드 토너 바를 건데 이건 화장솜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손으로 흡수시켜서 바르는 거야. 오, 살짝 알로에 같다. 자, 얼굴에 찹찹찹 열심히 바르세요. 찹찹찹. 전체적으로. 입가도 좀 바르고 여기 허옇게 일어나서 세수해가지고. 화장솜이나 토너 트레이드로 바르면은 얼굴이 좀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 아, 그래서 손으로 바르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면서 바르는 거야. 되게 빨리 흡수되는 느낌이다. 그래? 토닥토닥도 좀 해주고, 리나. 토너치고는 좀 찐득한 느낌인데 바를 땐 어때? 흡수가 진짜 빨리 돼. 벌써 다 흡수됐어. 그래? 좀 토닥토닥 해줘, 많이. 그럼 이제 세럼하고 크림도 발라볼까? 세럼은 왜 바르는 거야? 아까 토너로는 이제 피부결 정돈을 해주고 세럼은 보통 영양을 공급해주거든. 기능성인 성분이 많이 있는데 또 여드름에는 리나 피지가 너무 많으면 안 좋잖아. 그치. 또 세럼 한 두 번 펌핑하면 될래나? 민트색이네? 토너하고 느낌 다르지? 그치, 그렇게 얼굴에 찍어서 바르면 돼. 세럼이 뭉쳐져 있는 곳은 잘 펴발라주세요. 눈에 있지 않을까?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여드름이 심한 곳은 손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한 겹 더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 나 그럼 피부 전체 발라야겠는데? 근데 조금 심한 데하고 덜 심한 데하고 있잖아. 이거 약간 티크리? 민트 약간 그런 향이 난다. 되게 산뜻하네. 그래? 여드름이 심한 이마나 볼은 한 겹 더 발라줘도 좋을 것 같으리나. 손에 남은 걸로 조금 더 발라줘. 이번에는 크림을 바를 거야. 크림은 또 뭐야?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거지. 여기 뭐 숟가락 같은 게 있네? 이거는 스패툴라라고 하는데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퍼주는 거야.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리나? 열심히 붓붓이 켜놨고 바르세요. 손가락을 엄청 열심히 바르네. 야, 이거 진짜 부드럽다. 그래? 오, 그리고 엄청 촉촉해. 바르는 재미가 있다.
의사 선생님이 여드름 피부는 보습이 필수라고 했잖아, 리나. 수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수분이 모자르면은 자꾸 이렇게 피지를 막 내뿜게 돼.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엄마, 응? 내가 왠지 바를수록 좀 잘생겨지는 것 같은데? 왜 이래? 아니 말고 크림 어떤 거 같아? 예전에 쟤 같은 거 발라봤을 때는 막 피부 따갑고 그랬는데 크림은 바르니까 되게 뽀송뽀송하고 좋다. 내가 지금 바른 토너랑 크림이랑 그리고 세럼 다 여드름 전용이네? 그치. 이거 여드름성 피부 전용으로 나온 거야.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인체 적용 시험까지 마쳤다고 해. 그래서 피지 개선, 각질 개선, 블랙헤드 개선 효과까지 있다고 해. 꾸준히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리나, 얘는 자극 크림인데 마지막에 콕콕 바르면 돼. 흔적 잡티 부위에만 바르는 거야. 잡티 부위에만. 흔적 부위만 콕콕 발라줘, 리나. 근데 뭐 나는 지금 잡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거의 펴 바르는 수준인데.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펴 발라주고. 어, 이마는 거의 다 발라야 될 것 같아. 이름도 이레이징이니까 이거 바르고 나면 진짜 싹 없어지겠지. 지워지겠지. 이제 입학식까지 딱 4주 남았잖아.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매일매일 열심히 좀 발라, 리나. 나 앞으로 4주 동안 진짜 열심히 바를게. 그래? 그럼 입학 전까지 피부 좋아지는 건가? 내가 입학식 때 정말 멋진 피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어. 기대하겠어, 엄마도. 됐다. 나 입학식 전까지 진짜 피부 좋아져서 돌아올 거야.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엄마, 나 피부 진짜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진짜? 리나 엄청 깨끗해졌는데? 볼부터 여기 옆 통수까지 여드름이 진짜 많이 가득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잖아. 맞아, 여드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진짜 여기 울긋불긋하고 그래가지고 난 진짜 힘들었거든. 그리고 너 여기 볼에 흔적도 좀 남은 것 같아. 흔적? 이거 손으로 뜯은 거지, 지난번에. 어, 코에도 여드름 엄청 큰 거 있었고 진짜 콤플렉스였거든. 사실 평소에는 마스크 써서 괜찮았지만 마스크 벗을 때마다 엄청 심적으로 불안했어. 저 사람이 내 여드름 보고 막 놀라면 어떡하지? 내 이미지 나빠질까봐. 근데 이렇게 여드름 많이 없어지니까 진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여기 볼에 여드름 가득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네. 그치? 이제 앞으로 열심히 바르면은 이것도 좀 없어질 것 같아. 자국만 좀 남고 많이 조그매졌어. 확실히 여드름성 전용 화장품으로 관리를 해서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 리나,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거야. 방심하면 안 된다. 오케이, 앞으로 진짜 열심히 피부 관리할게. 저는 이번에 메디큐브 여드름 전용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를 해보았는데요. 저에게 좋은 선물 보내주신 메디큐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피부 여드름 관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디큐브에서 마이링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지난 한 달처럼 열심히 피부 관리 해보겠습니다. 저 열심히 피부 관리 할 수 있도록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